이남주 선생님께는 그래도 우선 이제 선생님의 전공이신 데이터 쪽으로 좀더 집중해서 네,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대로 틀릴 수 있겠지만 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편하게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간단하게 그 이남주 선생님의 소개를 듣고 싶은데요. 간단한 소개랑 현재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남주라고 하고요. 건축 디자인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D, 2D 데이터, 그 다음에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런 기술들을 접목을 해가지고, 새로운 디자인 방법론이라든지, 좀더 디자이너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디자인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들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론들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알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 미국에서 GIS 데이터, 지리 정보 데이터죠. 사실 모든 데이터들이 다 그러한데 결국에는 이 공간이라는 필터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프로세스하는 거기서 인사이트를 끄집어내는 이제 그런 쪽에 관련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저희가 맡고 있는 일은 약간 디자인 쪽은 디자인 백그라운드니까. 동시에 이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고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일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제 궁금한 점은 이제 이남주 선생님께서 건축을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은 좀더 컴퓨테이션 디자인 쪽에 집중을 하고 계신데 이제 건축학을 공부해 오시면서 학습했던 지식들이 이 현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한국에 있는 경계 없는 작업실에서 시작한 스페이스워크라는 어떤 설계 자동화 회사 같은 경우나 아니면 랜드북 같은 경우는 건축학 전공의 전공자들이 이제 설립을 했지만 반면에 1011이라는 설계 자동화 회사 같은 경우는 건축 경험이 없는 분들을 이제 주로 모집해서 이제 회사가 운영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테이션 쪽 이제 설계 자동화 이런 분야 쪽과 건축과 이제 관련성이 없다고는 전혀 볼수 없겠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얼마나 연결 관계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터뷰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건축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건축을 공부를 했고, 어떤 분들은 뭐 CS, 컴퓨터 공학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인문학, 사회과학, 여러 가지 학문들을 공부를 하시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건축을 했다는 거는, 어떤 문제풀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개인적인 일도 있겠지만, 회사를 다니거나 거기 안에 있는 어떤 비즈니스 같은 그런 문제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럼 건축가들이 그 문제를 바라보고 건축물로서, 도시로서, 환경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를 들면 무슨 그뭐 법을 전공을 했어. 그럼 그거를 법률적 관점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일단 질문을 들었을 때 제가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건축을 했기 때문에 디자인을 하는 건 이제 1차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건 전통적인 어떤 학습된 그런 공간들,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그런 것들 학습했기 때문에 당연히 1차적으로 디자인으로 사회 문제들을 푸는 거죠. 건물, 클라이언트가 우리에게 문제를 주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수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이제 건축했으니까 건축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방법론, 이 사고 프로세스, 이러한 어떤 그 경험들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푸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축을 했기 때문에 뭐 부동산 관련된 것 혹은 좀더 나가면 뭐 도시 쪽이라든지 맵핑, GIS 쪽 이거는 굉장히 좀 1차원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사실 CS 같은 경우만 봐도 굉장히 요즘은 핫한 21세기 중반을 들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해진 학문이기도 하고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그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이제 데이터고 어떤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문제풀이 방식으로 건축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예를 들면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컴퓨테이셔널 이코노믹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컴퓨팅 파워를 갖고 각각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좀
CS, 건축, 그 컴퓨터 공학이라는 영역 자체가 사실은 기존의 학문들과 맞물려서 그들의 문제풀이 방식들을 적용을 하는 거죠. 반면 우리는 건축하는 입장으로서, 디자인을 하는 입장으로서 어떤, 뭐, 디자인도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겠죠. 어쨌든 그 방법론을 가지고 어떤 사회의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특정 솔루션을 해결할 수도, 그러니까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건축하는 사람들이 저는 약간 좀더좀 적극적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가령 난 디자인했으니까 설계사무소 했어. 그 다음에 아니면 도시 쪽, 환경 쪽 이런 것도 좋고, 뭐 부동산, 그 다음에 무슨 아까 말씀드린 뭐 GIS라든지 어떤 환경 혹은 어떤 지리 정보, 어떤 위치의 어떤 공간들을 창조하는 행위들을 넘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메타버스라든지 VR, AR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로봇 같은 케이스도 사실은 피지컬 세상에서는 필요하지만 동일한 메커니즘이 그 동일한 알고리즘과 메커니즘이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 게 가상 세계거든요. 거기서도 어쨌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서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면 그걸 로봇으로 구현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혹은 또 다른 공간 안에서 어떤 가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컨트롤 할 거냐는 동일한 알고리즘이 돌아가요. 그런 것처럼 건축이라는 거는 사회 문제를 풀고 공간을 창조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안락한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목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굉장히 잘 트레인된 우리 디자이너들이 건축이라는 산업에만 딱 있기보다도 사회 전반에 나와가지고 할수 있는 오퍼튜니티가 되게 많다라는 말씀을 좀꼭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뭐 VR, AR 이런 것들 다 UI, UX 하시는 분들이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그 인터랙션이 지금 스크린 단에서 제가 손가락 제스처라든지 핑거 제스처라든지 이런 걸로 인터랙션 하는 그런 단계에서 좀더 커지면은 사람 대 사람이겠죠. 좀더 커지면 공간과 사람이고 좀더 커지면은 어떤 지역 단위, 문화 단위, 컬처 이런 식으로 그룹핑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좀 건축하는 그 방법론, 생각들 이걸로 산재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풀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관점으로 보고, 아까 건축을 했던 사람들이 부동산 쪽을 한다. 혹은 부동산 전혀 못하는 사람들, 혹은 디자인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디자인 쪽에 와서 그 일을 한다. 각자의 문제풀이 방식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답변이었네요. 네. 굉장히. 또 이제 아까 하신 말씀에 또좀더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제 제가 이난주 선생님께서 예전에 NJ 스튜디오라고 창업 스타트업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시작하게 된 계기도 궁금하고 그때 이제 일어났던 시행착오 같은 것들이 제일 궁금한데요.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이제 최근에 네이버 랩스나 이런 혹시 네이버 랩스 작업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이버 아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잠시만 화면 공유를 할게요. 네. 이게 최근에 이제 네이버 랩스에서 하는 작업들인데 이제 데이터 같은 것들을 수집해서 도시를 분석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실내 로봇들이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뭐 그다음 또 이렇게 뭐 매핑을 하기도 하고 또 실내 지도를 만들기도 해요. 저는 최근에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느낀 거는 굉장히 많은 이런 기술자들이 기존의 건축가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으로 좀 읽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동시에 드는 생각도 이런 거를 보다 보면 전통적인 건축학의 지식과 공부로는 이 산업이 계속 건축이라는 그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위기감이랑 한계점이 들기도 하고 뭔가 건축가들이 사회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긴 한데 이상하게도 사회와 계속 멀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또막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드는데 제가 이제 이건 또제 개인적인 어떤 불안감이기도 한데 이제 전통적인 설계사무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직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고 하더라도 건축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찌 보면 고인물 파티라고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충분한 지식을 배우고 뛰어들었음에도 이미 저보다 훨씬 잘하신 분들이 많고 그랬을 때 제가 영향력을 이 학문에서 과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전통적인 설계가 정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들어요. 막 건축가가 되어서도 이제 학부 때 이제 공부를 했던 자유로운 상상들을 계속 적용할 수 있을까? 수준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도 최근에 막연하긴 하지만 설계 전통적인 설계 사무소가 아니라 어떤 스타트업 창업 같은 것을 이제 막 염두에 두고 막 조금씩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남주 선생님의 그 스타트업 창업 시행착오가 더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지금 보여주신 그 화면에 대한 이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시행 착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각자의 산업에서는 분명히 처한 문제풀이 방식, 해결 방식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뭐 건축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학문들을 보면은 뭐 고대, 중세, 여러 가지 그 누적된 어떤 그 학문의 궤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보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뭐랄까요? 예를 들면 뭐 맵핑 같은 경우도 콜레라 맵 되게 유명하거든요. 영국에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서 어떻게 이게 과연 정말 마녀가 이러는 건가?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지도를 그리고 거기 안에 사람들이 많이 죽은 지역의 근처에 우물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 콜레라가 있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위치 정보라는 걸 가지고서 그 콜레라는 문제를 해결을 한 거죠. 건축은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건축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뭐 어떤 위생적인 공간을 따로 만든다던가 익스플리시트하게 만들어가지고 반드시 어떻게 그 공간을 통해서 들어간다던가 예를 들면 유치할 수 있겠지만 이게 각자의 문제풀이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인류가 그 문명을 만들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은 청일기, 청동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그릇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그리고 뭐 국가 시스템도 만들고 그리고 로마의 도로도 닦고 그 다음에 대항해 시대 배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보면 건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또 다른 영역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게 왜 건축 너희들만의 유산이니 우리가 진작에 쓰던 것들이야.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지금 여기 보여주시는 그 예제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뭐그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네트워크들, 뭐 인터넷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인비지블한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비지블한 뭐 예를 들면 상하수도 연결이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연구하는 학문들이 되게 다 많이 있어요, 기존에. 이게 딱 우리가 봤을 때 건축과 되게 흡사해 보이고, 우리의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 영역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점점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고, 어떻게 아이솔레이트 되는 것 같고, 디자인 하시는 분들과,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저도 아직 젊기 때문에, 오랜 시간 아니지만, 이렇게 관찰을 해보고, 꼼꼼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 학문 자체가 되게 유연한 데들이 있잖아요. 예. 빨리빨리 받아들여.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쭉쭉쭉 나가는 그런 학문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케이스가 그렇게 되겠죠. 자동차라든지. 이런 인더스트리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영역들의 특징은 다 인더스트리가 이끌고 가요. 예. 왜냐면 거기에 돈이 많이 나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최대한 개발하는 거죠. 로봇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유난히 건축이라든지 디자인, 도시, 뭐 환경 이런 쪽은 약간 아카데믹이 좀더 물론 인더스트리랑 괴리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인더스트리가 확 잡고 끌고 가기보다는 이게 좀 약간 같이 가면서 좀 각각의 보수성들이 존재를 하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 저도 항상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새로운 게 있다? 이걸 바로 받아들이는 게 도움이 될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것들을 고수하면서 시행착오를 보면서 하나 두 개씩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요즘 같은 작금의 어떤 4차 산업, 데이터, 빅데이터 아니면 무슨 기하급수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발전에 거듭에 거듭하는 단계에서는 좀 맞지 않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 부분에 요약을 하게 되면은 이게 건축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우리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이 공간의 어떤 그 정보들을 다뤄서, 이거를 문제풀이하는 산업들은 이미 굉장히 딴데 산재해 있고, 그들은 그들만의 어떤, 뭐랄까요, 보수적인 그 구조를 지키기보다는 새로운 것들을 빨리빨리 흡수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서 선도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더큰것 같고, 아무래도 좀 건축이라든지 이런 디자인 이런 쪽은 보수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변화, 마치 약간의 세국정책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긴 있거든요. 제가 좀 세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이 인더스트리에서 지금 NJ 스튜디오를 2004년도 때 창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막 여러 일들을 탁 치는 대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벌써 몇 년이야? 거의 한 20여 년, 한 17년 정도를 제가 머리 도끼 삼아 이렇게 해오면서 느끼는 건데,
그 뭐랄까 굉장히 고인 어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좋지가 않다는 걸 항상 느낍니다. 근데 2010년, 2015년부터는 확실하게 산업이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건축 쪽이. 그 보수적이기도 하지만 이 어떻게 보면 밖에서 일어나는 변화들로 하여금 내부가 변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변해서 가슴 좀더 건강하고 이런 산업도 우리가 뺏어 와가지고 우리가 좀더 주체적으로 뭔가를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외부에서 막 변하고 다른 산업들이 막 치고 나가니까 우리 건축 산업 스스로만 어떤 그 키워드에서 멀어질 수 없는 거야. 가령 뭐 빅데이터래. 아니면 무슨 뭐라 뭐 머신러닝이고 인공지능이고 어떤 여러 가지 테크 키워드들이 있어. 근데 이것들을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그걸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건축이나 특징 자체가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이것들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어떻게든 연결해가지고 산업의 트렌드를 밸런스를 맞춰야 돼. 막 그런 식의 지금 단계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좀더 이렇게 여러 가지 사고들을 할수 있는 산업 그러니까 인력들이 이제 산업에 들어가서 교육에 들어가고 정책에 들어가고 했을 때는 좀더 유의미한 이제 발전이 있을 것 같고 그때쯤 되면은 이런 어떤 공간을 다룬 때도 어떤 CS적인 혹은 인문학적인 정치적인 이런 문제들로 혹은 공학적인 이런 문제들로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건축적인 어떤 공간을 창조하고 환경을 담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내는 뭐 이런 식의 필라소피도 거기에 적용돼서 좀더 이렇게 같이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향은 정해졌다. 속도도 정해져 있고, 열심히 이제 우리가, 지금 친구도 그렇고, 저도 디자인과 테크놀로지, 특별히 이제 데이터 쪽을, 좀더 우리가 유념해서 보자라고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각각의 목소리들이 모이면, 분명히 이제 더 좋은 환경이 돼서 후배님들이랑, 혹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한국의 어떤 인더스트리들이 좀더더 융합이 잘 일어나고 건강한 협업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그 사무실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도 사실 두 가지 버전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퍼스널한 버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좀 오피셜한 버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버전으로 말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감은 안 서는데, 둘다 맞으시면 제가 잘 네. 걸러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되게 퍼스널한 버전부터 아니, 섞이겠다. 예, 그 말씀을 드리면은 좀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있는데 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건축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왜냐면은 이제 저는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야, 너희들은 대학은 무슨 대학이냐? 열심히 과를 전공을 해가지고 빨리 20살이 되거든 나가서 사회 일꾼이 되라 해가지고 전 건축과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건축 도면도 치고 자격증도 따고 뭐 페인트도 칠하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학교에 다녔었거든요 공부에 공고를 다니다가 어떻게 정말 운이 좋게 이제 건축학교 대학교를 가게 됐죠 대부분의 저희 친구들은 다 사무실로 취직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운이 좋게 이제 뭐랄까요 대학교 4년제 배첼러 디그리를 이제 밟게 됐고, 그걸 밟으면서 저는, 제가 했던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예. 가서도 물론 디자인을 가르쳐주고,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디자인이 대학교에서 했던 디자인과 물론 다르겠지만, 사고 프로세스라든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성향이 좀 드러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공부를 잘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우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내가 뭐랄까요 좀 이겨낼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남들이 잘하는 걸 잘하는 걸로는 아 내가 과연 이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잘하는 게 있다고 치면 또 다른 사람이 잘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경쟁력은 뭘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거에 대한 저만의 솔루션이 뭐였냐면은 아 그러면은 나만이 할수 있는 걸 하자. 나만이 할수 있는 걸 하게 되면 어차피 그건 경쟁이 아니라 그냥 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전략들을 이제 많이 펼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그 중간에 이제 춤도 추고 그랬었는데 좀 약간 별도의 얘기여서 자세히 말씀 안 드리지만 그거 할 때도 저도 약간 그런 전략을 펼쳤거든요. 예. 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거예요. 그 건축을 디자인을 했지만 저는 컴퓨터라든지
고등학교 때부터 CAD 자격증도 따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면은 애들이 다 설계를 하는데, 아, 그럼 나는 이 설계를 할때좀더 나만의 도구를 한번 디자인해보자. 그때 당시만 해도 뭐, 그, 뭐야,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열선으로 이렇게 깎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열선으로 이렇게 깎고, 막 종이 자르고 해가지고, 그뭐 트리얼로 하게 되면 항상 그 디자인밖에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창의적인 뭔가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 재료에 굉장히 많이 국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나는 그때 당시 이제 3D를 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2D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3D 쪽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3D 스튜디오 그때 당시, 3D 스튜디오 뭐 맥스, 3.1, 뭐 예전에 맥스 이전엔 3D 스튜디오 뭐 R11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2000년대 전에. 제가 나이가 나오나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걸 했죠. 3D 쪽을 하면서 보니까 되게 높은 자유도도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친구들이 전통적으로 하는 디자인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이 있다. 아, 이 부분을 좀더 많이 키워보자 라고 해가지고 디자인은 디자인 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그 도구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많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입대를 좀 늦게 했는데, 군대를 입대하기 전까지 제 스스로한테 약속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지금 좀 자세한 퍼스널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 부모님한테 갔어요. 부모님이, 야, 남자, 너희 주변 친구들은 다 이제 군대 가고 하는데, 너춤 그만 추고 이제 군대 가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 하다가, 저도 한 일주일인가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집에 가가지고, 일단은 지금 내가 군대를 지원하면 얼마큼 기다리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6개월을 더 듣고, 그 다음에 제대하면 바로 복학해서 이렇게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만 더 다니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려면은 이제 뭐 고시원비라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버님이 차로 짐 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시고, 저는 그 고시원에서 진짜 미친 듯이 막그 2D, 3D 공부하면서 디자인하면서, 그때 컴퓨터 공학과 가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나이 학교 학생인데 혹시 이런 거 하실 줄 아냐고, 나 배우고 싶다고 물어봐가지고, 또 선배가 선배 소개시켜주고, 캠퍼스에 그냥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운이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3D, 뭐 렌더링, 뭐 애니메이션,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프레젠테이션 플러스 디자인하는 것까지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그런 것들 해놓고, 이제 그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군대에 들어갔죠. 그래서 군대 가서 이제 군복무를 잘 마치고 나와서, 이것도 얘기하면 사실 더 디테일이 있는데, 이제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같이 스타트업을 했던 형님이 한분 계세요. 그래서 그 형님 사무실에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나와서 이제 사무실을 차렸죠. 예. 네. 제가 사무실을 차렸고, 사무실을 차리면서, 저는 이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서비스로 만들어가지고, 일단 그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활비 학비를 다 벌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힘듦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더 기술 개발을 하고 더 부딪혀서 막 비즈니스도 하고. 그때 좋았던 지점들은 뭐냐면, 이제 사실 아까 시행착오 말씀해 주셨는데, 시행착오 투성이었어요. 정말 시행착오 투성이었고. 근데 저는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그때 20대 중반이었으니까, 24살, 5살이었으니까, 그리고 패기도 되게 남달랐어, 그때 당시는. 패기도 남달랐기 때문에 그냥 일단 가서 부딪히고, 모르면 물어보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서, 이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형들이 되게 많이 계셨어요. 너 일로 와봐라, 재밌네, 이놈. 그래가지고 그 형님들이랑 저보다 한 10살 많은 형들인데, 그 형들한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배웠어요. 이렇게 하면 망하네. 이렇게 하니까 되네. 물론 요즘 시대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 제가 썼던 방식들은 저보다 나이 많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하는 형들한테, 나 이런 거할수 있고, 이런 기술력이 있고, 이런 열정과 이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같이 뭐 조인트 벤처를 한 경우도 있고. 그 중에 예 중에 하나는 굉장히 큰그 현대 건설에서 했던 어떤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것도 회사 측에서 할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일 받고, 작업하고, 납품하고, 돈 받자. 끝에서 사인하고 넘겨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들어온 다음에 2주 동안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책임지느라고. 근데 그런 디피컬티들이 사실은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 했던 체력들, 그때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런 경험들과, 이게 사실 통찰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통찰은 그냥 경험이거든요. 계속 경험해보면 이건 되네, 이건 안 되네,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아프고 이렇게 하면 편하니까,
이런 것들 그냥 퉁쳐서 통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럴 때제 스스로가 머리 도끼 삼아 여기저기 찍어보면서 여기는 아프네, 여기는 통하네. 그리고 형들이 이야기해주는 거죠. 야, 요즘에 국책사 이런 거 나왔대, 이런 거 한번 해봐, 저런 거 해봐. 그런 형식으로 이제 NJ 스튜디오를 해오다가 조금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한 그때는 수급률이 60%를 못 넘겼어요. 예, 그러니까 10개 100만 원을 벌면은 예, 100만 원을 벌면은 60만 원 정도밖에 수금을 못 받고 나머지 40만 원은 따라다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가장 힘든 게 이게 물론 회사 관리도 회사 관리지만 결국에는 일을 따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일을 따와서 납품을 하고 돈을 받는 것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들어가는 에너지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것들이 너무 커가지고 저는 고민을 했죠. 이게 지금 내 20대 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제가 지금도 몇몇 돈못 받은 사람들 이름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모모모님 같은 경우는 제가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나중에 법적 조치까지 다 해놓고 압류까지,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야. 그거를 해놓고 저희 같은 신생 업체들, 젊은 업체들에 그냥 해가지고 일 받고 지네 돈 받고 그냥 이렇게 하는 약간 이런 스타일의 것들이,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처벌로, 솜방망이 처벌로 그런 것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건설 쪽엔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하다가 제가 그때 당시에는 뭐 학교 강의도 나가고 학원 강의도 나가고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모든 것들 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께서 이제 저한테 권하셨죠. 해외로 나가라, 유학을 가라, 취직을 해라. 그때 이제 제가 충분히 한국에 대한 그 비즈니스의 한계적인 염증을 많이 느끼고, 그때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B2B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비즈니스. 혹은 뭐, B2C. B2C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게 좀더큰 돈일 수 있겠지만, 저는 B2B이기 때문에, 그래봤자, 그때 당시에 저희 다친 사고로는 설계사무소, 혹은 뭐 디자인, 약간 요런 사무실이 저희 클라이언트들이었는데, 그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켓 사이즈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아, 내가 이 에너지를 여기다가 쏟는 것보다는 해외 나와가지고 또 궁금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과연 어디까지 통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영국도 가고 시드니도 가고 사실 미국도 갔던 거거든요. 그런 궁금증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시행착오들이 있었고, 제가 답을 제대로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험으로 하여금 여기까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저는 귀중한 경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좀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타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사람들에게 나가서 부딪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었었는데, 지금까지. 근데 최근 들어서 뭔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새롭게 얻어가는 것도 많고 하다는 걸 요즘 깨달아서 좀 그런 식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만준 선생님께서. 저는 네, 그래서 이제 답. 그 네. 엔젤 채널도 그렇고 젊으신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변에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대학 들어갔으니까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파트 사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문화 대기업에서 만들어진 일루전들이거든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그런 거 말고 각자가 다 엄청난 포텐셜이 있는데 그 포텐셜도 우리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해진 틀에서 내가 아닌 그들이 정해진 모습대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잘 피팅해가지고 최적화시켜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똑같이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남들이 저도 유학 갈 때도 그렇고 비즈니스 할 때도 그렇고 다안 된다 그랬거든요. 네가 영어도 그렇게 못하고 집에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니? 막다 이랬는데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하니까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더 빨리 소화가 되고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실수해도 내가 매 맞으면서 가면 되는 거고 그 매는 더 이상 나를 죽이는 매가 아니라 나를 강하게 시키는 매니까 거기서 누적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저같이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후배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것들이 경험의 누적치가 제 형님들은 그래요. 너는 인생 다른 사람 인생 두세 개를 한 번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약간 정해져 있지 않는 심장이 뛰는 부분으로 한번 밀어보는 것도 20대 때 네.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행력에 굉장히 저는 감명이 깊네요. 근데 그 다음 드릴 질문은 사실 이제 이남주 선생님께서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집중을 하고 계신데 이제 그 분야에 오래 있다 보면 그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약점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디자인에 기반한 디자인 약점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채광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물을 설계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거는 이제 특정 시점에 획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고정된 결과값, 건축물이라는 그런 고정된 결과값을 얻어내는 건데, 근데 이랬을 때 갑자기 주변에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그 데이터가 갑자기 바뀌게 되면서 그 결과가 어그러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건물이라는 게 이전 데이터의 실시간 적용이 불가능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떤 데이터 기반으로 설계를 했을 때. 또 이거 이외에도 이남주 선생님이 이제 겪었던 어떤 이런 약점들이 없을까? 뭐또 건물을 설계할 때 굉장히 변수가 많은데 예를 들어 특정 변수를 목표로 향해 가는 어떤 설계 알고리즘을 짜서 설계를 했다고 쳤을 때그 이외의 변수들을 무시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고 막 여러 가지 변수를 동시에 수십 개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의 컴퓨테이셔널 디자인도 있는지 저도 이쪽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한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경계 없는 작업실이라는 사무실에서 이제 하는 걸 보고 저도 막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막 따라하면서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학교에서 조금씩 배워보기도 했는데 그런 약점들이 존재하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네. 양주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의 순전히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고요. 사람은 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우선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정의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하고 넘어가야지 뒤에 질문들이 좀더 자리를 잡을 것 같은데. 제가 뉴욕에 있을 때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도 이제 건축하시는 분인데, 그러면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으로 작업된 건축물이 좀 있나요? 좀전 알고 싶은데요. 라고 이제 긴 얘기를 짧게 하면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대답이 뭐였냐면은 많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대답을 드렸어요. 그분한테. 그분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어떤 대화 에피소드를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 그분이 했었을 때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게 되면 어떤 건물이 나와야 돼. 어떤 형태가 나오고. 예를 들면 막 되게 파라메트릭한 요즘 흔히 한국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파라메트릭하거나 되게 커브웨처가 막 들어간 어떤 복합률의 어떤 형태들 이런 것들을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고 보고 그것들에 대한 프로세스들 그 방법론들이 과연 맞냐 틀리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알가불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그게 과연 뭐 적정한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의하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은 뭐냐면 사실 제가 정의했다기보다도 저도 학습을 해가면서 알아낸 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컴퓨테이션 같은 경우는 건축만큼이나 아주 깊이가 있는 학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쪽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컴퓨테이셔널 사고라는 게 있어요.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게 있거든요. 컴퓨테이션 띵킹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 해결이라고.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쪼개는 거예요. 쪼개. 분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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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해해서 문제를 패턴화시키고, 추상화시키고, 이것들을 순서를 이행시키는 거예요. 이게 컴퓨테이션 띵킹의 전부예요. 자, 근데 컴퓨테이션 디자인, 아까 말씀드린 컴퓨테이션은 바이올로지, 컴퓨테이션은 이코노믹스, 컴퓨테이션은 저널리즘. 각각의 컴퓨테이션이 들어갔다고 치면 어쨌든 그 필라소피를 가져와서 그 각각의 도메인에 적용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디자인은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면 컴퓨테이션하는 사고 그 프로세스가 들어간 것들을 컴퓨테이션을 디자인으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지금 우리가 보는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든지 뭐그 이렇게 흔히 복합면의 약간 비정형 건축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제일 좋아요. 이게 인간의 직관으로 건축을 하는 것보다 컴퓨터의 어떤 파라메터라든지 어떤 인다이렉트로 그 복잡성의 난이도를 인간의 직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가지고
설명하는 게 그것들을 좀더 이성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강하게 어필이 돼서 디자이너들은 오, 이거 컴퓨테이션 사고 아니야? 컴퓨테이션 디자인 아니야? 이렇게만 보기 때문에 거기서 못 나오는 거야. 이게 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디자인도 문제니까 건물을 짓는다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을 짓는데 채광이 어떻게 보인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 채광을 갖고 와가지고 건물이 주변에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 이 문제들을 우리가 컴퓨터 코딩을 제외하고 프로그래밍을 제외하고 문제를 기술해 보는 거예요. 아, 당연히 채광 시간을 확인해 봐야겠지? 그렇다면 주변에 건물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주변 요소들을 계속 고려해 보면서 이것들을 분해해 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하고 여기서 논리 분기가 이렇게 나가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도 그렇게 사실은 하고 있어요. 좀 약간 굉장히 직관에 의존해가지고 뭔가 딱 만들어내는 그런 디자인으로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라든지 실무자들은 자기가 포착을 못해서 그렇지 가만히 옆에서 관찰을 하잖아요. 네? 메타 인지를 시켜보면은 자기가 뭐 하는지 대충 프로시저가 나오고 패턴이 다 보여요. 저도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실험을 해봤거든요. 완전 직관에 의존한 디자인 하는 형들이랑도 얘기 많이 해보고 그 형님들이랑 그런 팀들이랑 작업을 해보면은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프로시저인 거예요. 그게 디자인 프로세스인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아무리 이거를 명확하게 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감정과 직관과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들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일관적인 어떤 그 행위를 마무리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가장 하는 게 좋냐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결국에는 언어의 귀결이 되거든요. 언어, 어떤 언어를 쓰느냐. 우리가 사람 언어로 썼을 경우에 제가 한 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설계를 하자. 여기 좀더 우아하게 가자라고 했을 때이 우아함이라는 게 각자마다 다 다르게 해석이 돼요. 언밀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언밀성을 좀더 높여보면 뭐 문화적인 게 있겠죠.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른들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했을 때 자세히 내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국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고 친다면 좀더 언밀성이 올라가죠. 이거보다 언밀성을 좀더 올리게 되면 그게 법이거든요. 법. 그렇잖아요. 법으로 우리는 다 이렇게 어떤 그 너는 죄가 있어 없어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엄밀한 언어가 뭐냐라고 봤을 경우에 수책이에요. 수책이. 그래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사실은 글씨도 써서 해도 돼요. 아니면은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해도 돼요. 그것도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속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사고 프로세스 쓴다면. 근데 이것들을 정말 제대로 그 사고들을 우리가 이행을 하려면은 엄밀한 언어를 써야 되는데 엄밀한 언어가 수책이에요. 수체계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스페셜라이즈가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딩을 하고 그런 관점으로 이제 타고 들어가시면은 좀더 이해가 편하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이제 질문해 주신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게 어떤 데이터 드리븐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어. 이 건물을 지었는데 여기에 채광이 어떤 변수들이 생겼을 때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이 데이터는 이 프로세스가 과연 정말 밸리데이트 하냐, 이게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말로 했을 경우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미 딱 세팅이 돼 있었는데 전혀 새로운 변수가 딱 들어왔을 때는 이 세팅 자체가 다 무너지겠죠. 근본 자체가 무너지는 거니까. 컴퓨테이션 디자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도구예요. 문제풀이 도구. 네. 여기서 인간의 직관, 때로는 이 직관이 코드화될 수도 있고요. 코드화하지 못한 부분들은 다른 식으로 정성화, 정량화라는 게 있거든요. 퀄리피케이션, 퀀티피케이션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프로세스들을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얘가 컴퓨터가 원하는 대로 올수 있냐라고 만드는 거죠. 제가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컴퓨터는요, 원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진수거든요. 0, 1, 0, 1. 그렇죠? 0, 1. 사실 이것도 전기전자까지 내려가면 전류가 세게 흐르냐 약하게 흐르냐에 따라서 0, 1, 0으로 나온다 하더라고요. 네. 이 0, 1, 0, 1 나오는 이 논리 구조 가지고 이 계산 시스템 가지고 로켓도 쏴 올리고요. 친구들 미국 왔다 갔다 할때 비행기 탈때 비행기가 막 흔들려도 어쨌든 밸런스 잡아서 안전하게 가잖아요. 각각에 있는 이슈들을 너무나 탁월하게 우아하게 잘 풀어내고 있죠. 그 단순함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문제가 있다고 친다면, 그거는 그걸 활용하는 사람의 한계인 거지, 이건 도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망치 하나 갖고 집도 짓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툴을 갖다 줘도, 그냥 이 칼질 하다가 손 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주객이 전도되지 않고 디자이너가 의지를 갖고 어떤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현상들을 데이터로 포착을 해가지고 디자인 시스템으로 만들고 여기에 만약에 균열이 생기면은 왜 균열이 생기는지도 확인을 해가지고 그 익셉션들을 처리를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컴퓨테이션으로 접근하는 게 효율적이고 여기서부터 인간의 직관이 개입이 돼서 이 중간 단계에 브릿지를 해주고 이 다음부터는 또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전략 구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도 이거 오래전에 이야기 나눈 거에서 정확한 수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요타 지금 전 세계 자동차 1위가 도요타잖아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테슬라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로 봤을 경우에 도요타가 전통도 깊고 물론 뭐 벤츠 같은 고급차는 아니지만 렉서스부터 좋은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전 세계 점유율 1위잖아요. 도요타가 이 도요타에서 나온 페이퍼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100% 기계가 다 들어가가지고 다 자동화하면 이게 투자 대비 생산 효율이 높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대요. 그게 한 26%인가? 그 퍼센티지가 가장 적정한 수준이라 하더라고. 예. 그런 것들이 뭘 고려하는 거냐면은, 만약에 모델이 끝나면 풀 체인지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가 작동이 고장났을 경우에 또 그것만 따로 뜯어서 고쳐야 되고,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경우에 기계가 26%,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사람, 그 위에 다른 요소들이 있겠죠. 어쨌든 50%는 못 넘어가는 수준에서 같이 하는 게 일단은 그런 큰그 코어퍼레이트 회사에서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쓴다 하더라고요. 자, 이 관점을 놓고 보면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2021년에 이 기술력과 우리가 지금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문화적인 합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디자인을 할 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밸런스를 잡아가지고 아, 여기까지는 우리가 컴퓨테이션한 어프로치를 쓰고 여기서부터는 뭐 예를 들면은 여러 디자이너들한테 물어보거나 클라이언트들한테 물어보거나 그 사람들도 각각의 인텔리전스이기 때문에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데이터화시켜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도구다. 생각하는 도구고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 풀이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얘기할까요? 네네, 좋습니다. 네, 여기 지금 뒷부분에 보면은 변수, 뭐 무시, 고려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뭐 에이전 베이스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시뮬레이션 같은 거할 경우에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건축에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후 모델링 만들 때, 로켓 같은 거쏠 때, 여러 가지 프로덕트를 만들어가지고 충돌 실험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좌우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결국 모델링을 해야 돼요. 시뮬레이션하면 환경을 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환경을 모델링을 하려면 그 환경 안에 어떤 변수들이 들어갔는지를 일단 알아야겠죠.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주요하게 그 변수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있다고 친다면 그 목적에 얼만큼 어펙트 할 거냐, 영향을 미치냐. 어떤 거는 되게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자동차가 충돌을 딱 했을 때 그 자동차의 형태가 유리면은 너무 크리티컬하죠. 이거는 딴 변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거의 90%, 99% 이상이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분명히 하이라키가 정해져 가지고 기후를 예측할 때도 마찬가지죠. 온도라든지 그때 어떤 주변의 어떤 습도, 고기압, 저기압의 어떤 대기의 흐름, 그 다음에 태양빛의 유입,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중요하게,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혹은 이 기후 모델을 만든 다음에 계속 만들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중요하네? 예를 들면 이 공장 단지에서 엄청나게 이산화탄소를 뱉으니까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포착이 되면 그걸 나중에 편입시키면 되는 거죠, 모델링 안에. 그러면서 모델링을 계속 트라이 앤 에러를 하면서 계속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기후 모델도 비가 올 확률이 90%입니다. 80%입니다. 이 말인즉슨 동일한 모델로 10번 돌렸을 때 8번이 비가 오고 2번이 비가 안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체도 이 모델링이라는 게 되게 서카스틱한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저런 얘기 말씀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이런 식의 방식은 디터미스틱한 프로세스가 있고 서카스틱한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디터미스틱한 프로세스는 그냥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되게 디스크리트한 인포메이션인 거예요. 예. 전쟁이 나서 몇 명이 죽었어. 그런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죠. 되게 명확한 시점이니까. 지금 제 목소리 피드백이 들리거든요. 근데 되게 서카스틱한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확률론적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인간도 사실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 확률적 계산을 해요. 우리가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내가 내일 뭘 할까라고 했을 경우에 그거를 과연 했을 때 만약에 뭐 가서 내가 장을 본다고 했을 경우에 장도 보는 겸에 뭐 운동화도 하나 사 올까? 뭐 이런 것들 계속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가장 좋은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그 설명을
죄송한데 그 마이크 부분을 꺾고 좀 꺾으십니까? 잠시만 끌게. 네네. 예,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피드백 드려서. 예, 그런 식으로 이런 것 컴퓨테이션 사고를 접근할 때 되게 디터미스틱한 프로세스가 있고요. 스토카스틱한 프로세스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개념을 일단 이해해야지. 왜냐면 도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아야지 이거 여기서 내가 나오는 아웃풋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연결해가지고 나와서 맞았대.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사용하면은 안 되고요. 이거를 반드시 도메인 놀리지 맞춰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걸 다시 튜닝을 시켜야 돼요. 그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그래서 변수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은 변수를 다루면 다룰수록 좋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리다가 지금 딴 쪽으로 샜는데 어떤 모델링 환경이 있으니까 변수가 있으면 변수의 릴레이션십을 잡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이 변수와 이 변수 어떤 역학관계가 있는지 이게 리니어한지 런니어한 아니면 런니어하다면 어떤 공식으로 우리가 이걸 모델링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의 그것들을 찾아 내다 보면 어떤 변수는 충분히 무시해도 괜찮아요. 예. 계산할 필요가 없는 변수도 분명히 있어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크리티컬하지 않으면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 모델링은 이터레이션 돌려가면서 그 현상 모델링을 계속 해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이 정도로 그냥 요약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하신 말씀 중에 흥미로웠던 것중 하나가 아까 도요타가 어떤 차량 같은 거를 제작할 때한 현재까지 현재의 기준에서는 26%가 자동화되는 게 효율적인 방식이고, 근데 뭐그 비율 자체는 이제 향후 기술이 발전하는 거에 따라서 그 비중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이제 이거를 이제 건축물로 치환해 봤을 때 저는 최근 들어 많이 드는 생각들은 이제 많은 건축들이 그 자동화되어서 전통적인 건축 설계 방식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보통의 건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일반적으로 뭐 거장이 설계하는 건물이나 아니면 문화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의 직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아직까지는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제 뭐 임대를 위한 어떤 빌라 같은라던가 이런 보통 건축들은 목표가 굉장히 딱 하나로 귀결이 되죠. 수익률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면적을 최대화하고 또 법률에 맞춰서 딱 가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한 10년 전부터 그 네덜란드 그 델프트 교수 중에 위니 마스라는 분이 더 와이 팩토리라는 그런 스튜디오를 운영하는데 그분이 어떤 건물을 설계할 때 항상 어떤 데이터 기반의 어떤 접근을 많이 이건 리서치라서 실제로 그렇게 쓰이진 않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건축을 설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한 나중에는 결국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보통의 건축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게 쉽게 빠르고 생성할 수 있는 80점짜리 건축물이 건축 설계자가 한땀한 땀에서 1년 넘게 걸리는 90점 건축물보다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대체될 확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 또뭐 예를 들어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나 뭐 그런 거는 선호도를 기반으로 하죠. 근데 이런 방식의 건축물 생성 알고리즘이 등장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뭔가 이제 기성 뭐 건축가들 한 건축가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어떤 게 될지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제 안준 선생님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네. 우선 그 잠깐 하나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가면은 제가 그 나온 자료, 도요타에 대한 자료는 그 신이찬 그 엔지니어링 하시는 그 신이찬 선생님과 같이 토론했을 때 그분은 BIM 밸류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신데 그분과 토론했을 때 이제 그분이 저에게 주셨던 내용인데 그분도 일단 명확하게 그 수치가 있진 않아요. 근데 찾아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20몇 퍼센트인지 30몇 퍼센트인지. 그게 도요타에서 나온 그 논문이 있다고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통적인 디자인 방식과 어떤 컴퓨터라든지 이런 테크놀로지 드리븐 디자인 방식과 이걸 나누면서 문제가 시작되거든요. 이게 같은 하나의 어떤 덩어리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주장은요. 이게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대결 구도로 놨을 경우에 우리가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오해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마찰이 더 심해지는 케이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이런 스마트 기계가 나왔어도 종이와 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발전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저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하시는 대부분의 실무를 많이 하시고 좀 오래되신 분들은 이걸 항상 대척점에 놓고 보는 약간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직관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인간의 직관에 나오는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동화를 떠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프로덕션하는 저거고 디자인만 딱 놓고 봤을 경우에는 그냥 여러 가지 하나의 어떤 좋은 도구가 나왔다라의 관점으로 보는 게좀더 건강하게 이해되고 앞으로 나올 계속 변화되는 산업들이 좀더 조화롭게 화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컴퓨터라는 도구가 나와서도 기존의 전통적으로 인간들이 해오던 방식들과 직관에 의존하고 본인의 감정과 경험에 드리븐된 건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 안에서 컴퓨테이션 디자인한 도구들이 계속 쓰여질 수 있다.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게 가장 건강한 거죠, 사실. 예,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고 이거를 도구로 봐야지. 한 예를 들어 보이면은 제가 한 번은 뉴욕에서 만났던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하시는 실무자 분이신데 그분도 꽤 많이 하셨어요. 한 20년 이상 하신 분인데 그분이랑도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해서는 궁금하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뭐가 포착이 되냐면 이분도 되게 이해를 하고 싶은 거야,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대화가 너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계속 별도의 새로운 뭔가로 상정해놓고 보기 때문에 기존 것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토캐드라고, 오토캐드고 하나의 디자인 방법론이라고. 가령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건축을 처음 공부했을 때 요즘은 친구들 모를 거야 이렇게 검정색 통이 있어요. 도면 통이 있거든요. 도면 통 돌돌돌 말아서 거기에 스케일이랑 이렇게 붓이랑 넣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CAD를 쓰는 사람을 디자인한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퍼레이터라고 오퍼레이터. 그때의 시대상은 죄송한데 예, 감사합니다. 그때의 시대상은 그걸 하잖아. 그러면 너는 디자이너 아니야. 네가 무슨 디자이너야. 우리가 펜딱 들고 딱딱딱 이렇게 하는.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저는 프랑스에서 공부하신 이제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 컴퓨터과에서 전 깐게 아니냐. 그래서 저만 어떻게 도면 손으로 애들 다 2D, 3D 렌더링 것들 저는 다 손으로 도면 쳐가지고 검사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습니다. 계속 한번 나가보죠. 그렇게 됐다가 지금 20대 2010년도, 네, 죄송합니다. 2010년도쯤에 제가 한국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모든 학생들이 다 CAD를 써요. 모든 학생들이 다 3D를 해. 모든 학생들이 다 렌더링을 해. 만약에 2000년도 초 혹은 1900년도에 건축한 사람들 봤으면 우리는 다 건축한 사람들 아니에요. 디자인한 사람들도 아니고. 예. 네. 자, 지금은 초등학교에서도 코딩 공부를 합니다. 제 조카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AI다, 뭐 데이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등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많은 학습들을 해요. 저도 NJ 채널 운영하면서 고등학생들한테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코딩에 익숙한, 지금 여러분들은 포토샵, 유튜브, 이런 핀터레스트에 익숙한 세대가 와서 지금 이 시대를 정의하고 시대 정신을 만들지만 앞으로 정말 코딩이 익숙하고 그런 도구들이 익숙한 세대들이 왔을 때는 또 다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를 정리해가지고 하는 게그 시대 자체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분들이라든지 전략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앞에 포착된 그것들이 내가 실제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맞부딪칠 그러니까 현실과는 괴리가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거는 이 도구라는 관점, 그러니까 이게 대결 구도로서야 그러면은 앞으로 컴퓨터가 나오면 인간의 모든 디자인은 다 끝내겠네, 안 해도 되겠네. 그럼 이런 디자인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옳지 않은 이제 접근 방법이고 그냥 과거에 유리가 발견됐어, 콘크리트가 발견됐어,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디자인의 변형이 가해졌겠죠. 엄청난 그때 당시 몰랐지만 시대가 지나가 보면 그 시대를 디파인하는 엄청난 발견들이었고. 그러면 이제 21세기의 주된 어떤 그 발견이 뭐냐는 거죠. 저는 이제 재료에 맞춰서 도구가 인트로덕션이 되고요. 이것들과 함께 디자인 아웃풋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청립지 시대, 청동기 시대에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가 보급이 되면서 엘리베이터가 보급이 되면서 초고층이 나오고 도로가 닦이고 이동수단이 좋아지면서 도시들이 발전하는 것처럼 그 시대에는 어떤 하나의 리소스가 있고 이 리소스를 가공할 수 있는 툴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맞춰서 그 정밀도에 맞춰서 문명을 만들어내고 디자인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 관점으로 봤을 경우에 21세기에 대해서 가장 큰 혁신이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데이터예요, 사실 데이터. 데이터는 우리가 어떤 원천 소스를 갖고 와가지고 이 원천 소스를 가공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유리 가지고도 뭐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런 케이스도 만들고 병도 만들고 컵도 만들고 자동차 유리도 만들고 굉장히 많은 디자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형이 산학적인 형이 화학적인 그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요. 디자인을 실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이 데이터라는 재료 이거 어떻게 쿠킹할 거냐는 거죠. 도구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코딩이고 이거에 대한 어프로치는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거예요. 그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게 기존의 것들을 오버라이트하고 없어지고 그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새로운 재료가 나왔고 새로운 도구가 나왔고 우리가 이것들을 바탕으로 그냥 단순하게 소프트웨어를 이해하지 말고 어떤 이상한 건축물을 이해하지 말고 또 내가 새로 배워야 되는 이것도 힘든데 이것도 배워야 돼? 물론 이과와 문과의 어떤 사고 체계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에 익숙한 시대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90년대생들, 00년생생들 이 세상을 바꾸고 뭐 예를 들면 뭐 저 때만 해도 그런 거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회식 문화, 군대에서 막 이렇게 기숙발로 이런 거 그냥 그게 맞다고 따라갔었죠. 하지만 세대가 바뀌고 그분들이 올라오니까 세상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저는 안 바뀔 줄 알았는데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젊은 분들이 올라서서 판박하게 펼치니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그런 어떤 뭐 디지털 세대라 그러나 스마트폰을 입에 물고 나오고 코딩이 익숙하고 데이터로 이해하는 게 익숙한 세대들이 올라왔을 때 패러다임이 뭐냐는 거죠. 그 시대가 많이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조카를 보면서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일단은 좀 이렇게 뭐 기성 건축가와 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그 관점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화에 대한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자동화를 할 때 그 도구 자체가 사실은 다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예요. 그죠? 하드웨어 발전과 소프트웨어 발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뭐냐면은 로봇으로 하거나 공장에 로봇팔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생산 라인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건물들을 디자인해가지고 갖고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걸 찍어내야 될거 아니에요. 뭐 건물을 만들어서 운송을 하더라도. 어쨌든 모든 과정에서 분명히 중장비가 들어가죠. 이거 우리 이런 중장비를 그냥 하드웨어로 퉁칩시다. 하드웨어라고. 예. 네. 그리고 여기에 더 중요한 하드웨어는 컴퓨터도 될수 있겠죠.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뭐 VR, AR 이런 장비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의 이제 분야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건 굉장히 프로그램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프로그램은 뭐냐면 제가 정의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뭐냐면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런 표현이 있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네. 이 말 뜻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업적을 하더라도 과거 선배 어떤 인류가 몇천 년, 몇만 년 역사를 통해서 누적시켜온 그런 지식과 어치이브먼트들을 모아서 난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난 더 많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떤 소프트웨어라도 아주 아주 간단한 소프트웨어라도 그 뜯어보면 뭐가 있냐면은 거기에 기하학이 있고요. 예? 고대 철학의 어떤 그 소피스트들이 생각한 그 어떤 오브젝 오리엔티드 컨셉이 있고요. 예, 건축 같은 경우 사실 디자인 같은 경우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공간 정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코디네이트 시스템 그리고 삼각함수 이런 것들은 아주 고대 시대부터 우리 인류가 발전시켜온 학문들이에요. 그것들이 지금 뒷단에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 디자이너들이 무섭지 않게 UI로 해가지고 나 너네들 생각하지 말고 디자인만 집중해 약간 이런 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건데 결국 내가 소프트웨어를 생각한다, 코딩을 한다, 알고리즘을 짠다는 거는 그 거인들이 만드는 요소들을 끌고 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에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소름이 돋는 부분이거든요. 소프트웨어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소프트웨어 발전, 하드웨어 발전으로 가장 우리가
인류가 했던 것들이 뭐냐면 자동화예요, 사실은. 네, 자동화. 그렇잖아요. 아주 단순한 뭔가를 하더라도 뭐 컴퓨터 다 들어갑니다. 뭐 냉장고에도 들어가고요. 밥통에도 들어가고. 요즘 차크미 시대에서는 이 컴퓨터,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없으면은 그것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다 거기 안에 논리 구조를 갖고 있어요. 논리 구조. 논리 구조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이것들이 다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어떤 의미로 보면 오토메이션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인간의 판단 능력들을 일반화시켜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자, 저 상황은 저렇게 가자.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화들이 있고 이 자동화들이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기존의 어떤 건물들을 대체를 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는 좀 그런 관점으로 봐요. 어차피 우리가 창의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되게 티디어스하고 좀 필요없는 것들은 기계시켜도 되지 않나.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고 인간은 좀더 창의적인 작업에 시간을 썼고 오히려 창의적인 작업을 안 하면 좀더 쉬자. 예. 그런 관점에서 같이 가는 거고 목적은 같다는 거죠. 이두 개를 이분화 시켜가지고서 야,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인류가 어떤 프라블럼이 하나 있고 이 프라블럼을 우리는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디자인하는 사람으로서 뭔가를 만들고 공간을 창조함으로써 그 프라블럼을 설명한다고 본다면 이걸 했을 경우에 우리가 도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동화의 오퍼튜니티도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라는 것들도 있고요. 또 나의 직관과 경험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케스트라가 돼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그런 좀 열린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동화 부분 제가 제대로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질문이 맞나요? 네,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 잘. 네. 그 자동화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드렸는지 여쭤봤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진짜 정말 열성적으로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이제 좀 가볍게 가벼운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리서치하려고 하는 주제에 있어서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예를 들어 네이버 랩스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보면 건물 내부에 어떤 클라우딩 시스템이 있고 로봇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거기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서 분석해서 로봇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봇 하나하나가 엄청난 고성능의 일필 없이 하나의 어떤 거대 두뇌가 건물에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세계 최초로 어떤 로봇 친화적인 건물을 이제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게전 최근에 굉장히 재밌게 보였고 이런 게 이제 뭔가 데이터랑 아마존이 거의 끝까지 가 있지 않나요? 아마존이? 그 공장 쪽으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 이거는 사무실로서는 네. 처음이 아닐까 싶긴 하네요. 이런 한 배경이 있어서 이제 이남주 선생님께 인터뷰를 처음 했던 거고 진짜 가벼운 질문으로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이자 이제 건축가로서 뭔가 로봇이 도움 같은 게 일을 할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긴 하는데 어떤 경우에 그런 게 필요하실 거라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뭐 예를 들어 단순 서비스 같은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을 배송을 해주거나 아니면 정말로 같이 협업을 할수 있는 로봇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아직 굉장히 먼 이야기이긴 한데 네,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잘 많은 그 시간을 들여서 고민 안 해보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 가볍게 왔습니다. 상상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는 관점으로 저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문제를 볼때 탑다운 방식이 있고 바텀업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로봇을 갖고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이제 볼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탑다운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로봇을 일단은 제외시키고 과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또 문제는 아니더라도 어떤 기회들이 있을 것 같냐라는 이야기들이 조금 먼저 자유롭게 일어나면 거기 안에서 로봇의 또 특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정확하죠. 항상 컴퓨터랑 로봇은 정확하고 그리고 지치지 않죠. 저희처럼 지치지 않고. 그리고 어떤 그 피지컬한 무언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부분이 조금 장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이것들을 하여금 뭐 사무실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환경 혹은 뭐 가정 집안에서의 어떤 환경들, 거기서 우리가 어느 지점까지는 어떤 게 필요할까, 이런 고민들을 탑다운으로 하면서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을 함으로써 그 로봇의 그 필요성이 좀더 클리어하게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 부분. 근데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에 저한테 이제 그런 비슷한 프로젝트가 들어왔다고 친다면, 이게 결국에는 로봇이 이제 컴퓨테이션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하나하나 이제 엔티티가 되는 거잖아요. 오브젝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하나의 에이전트들이 되는 거죠. 상상, 그러니까 컴퓨터 소프트웨어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하니까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가령 사무실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사무실 플로어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 플로어들은 결국에는 2D의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2D의 어떤 사각형 형태로 뭐 앱스트랙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각각의 코어들도 연결이 돼, 아까 어떤 네이버 웹처럼.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저는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를 어떤 프로블럼도 디파인 해가지고 어떻게 추상화시켜서 어떻게 코딩할까, 약간 그런 과정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공간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로봇이라는 어떤 에이전트들을 집어넣고, 로봇들이 일단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위로 이동하고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어느 지점까지, 그러니까 여러 지점들을 가야 되면 그 지점들을 어떻게 통과해 가지고 가고, 막 이런 것도 있다고 친다면, 이런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뭐랄까 리졸브 시키고, 얘네들에 대한 결과값만 로봇에 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결과값만 로봇이면 걔네들은 그냥 그것들을 그냥 이행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의 그 피지컬 인터페이스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로봇 암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거기 안에서 계산을 할때 거기 안에 다그 로테이션 값들이 다 계산이 되고, 이 계산들을 그 시초에 맞춰 가지고 각도로 돌려주면 그냥 그게 그 위치에 자기네들은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드리븐해서 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걸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저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뭐 모르는 뭐밖에 안 모른다고, 저의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은 가상 공간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비헤비어 할수 있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디파인하고 구현하고 하는 어떤, 어쨌든 간에 로봇은 공간에서 2D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물론 드론 같은 경우에는 3D멘션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역설적으로 일단은 먼저 환경을 구현하는 거죠. 환경을 구현해 놓고 얘네들이 할수 있는 비헤비어들을 구현함으로써 이것들이 모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를 쪼개고 패턴화시켜서 순서를 나누는 것처럼, 환경을 구현해 놓고 이런 로봇 에이전트들을 만들어 놓고, 이 에이전트들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 디파인 해보니까, 이것들이 조합이 되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 이거 비슷한 문제, 이런 것들도 있었네. 이런 형식으로 어떤 브레인스토밍 시켜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 인간이 할수 있는 것들, 왜냐면 아무래도 로보트의 끝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많이 보잖아요. 예. 그래서 인간이 할수 있는 것들을 다 시킬 거라고요. 혹은 인간이 하고 싶은 부분들을 로봇한테 시킬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걔네들이 했을 때좀 더, 뭐랄까요, 인간과 어떤, 왜냐면은 아까도 사실 제 자동화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드리고 나서 제가 생각이 난 건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100% 자동화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과 인력이 거기에 맞지 않잖아요? 그냥 안 해요. 네, 할수 있는 기술력이 있고 환경이 있어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건축 같은 게 마켓이 너무 작기 때문에, 뭐 사이벅스 랩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알파벳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알파벳에서도 그걸 하려고 하다가 몇번그 스위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윗선에서 봤을 때는 수지 타산이 안 나오는 거. 그 자기네들이 하는 전 세계를 상대로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할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보다 그 모델이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고급 두뇌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본과 기술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산업을 직접적으로 엔지니어링을 안 하는 거죠. 건축 쪽이 왜 오토메이션 쪽이 많이 안 나오냐라고 보면. 그래서 작은, 아무리 좋은 스타트업들이 있어도 거기에 큰 투자를 받기가 그렇게 다른 거에 비교해서 쉽지 않은 게, 이게 사실 보이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필라소피예요. 그런 것들 적용해서 그래 구현할 수 있어, 충분히 다할수 있어, 기술적으로 뭐 엔지니어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할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했을 때 어떤 그 들어갔던 노동력보다 나오는 가치가 다른 그 에너지를 다른 쪽에 쏟았을 경우에 더 크기 때문에 안 하지 않나 그런 것들 이야기를 좀 제가 많이 들었어서 그런 어떤 관점들을 또 공유를 해드립니다.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관점이네요. 아, 오늘 굉장히 한 시간 넘게 계속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아, 정말로 감사하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남주 선생님의 그 저도 프로젝트 읽어보고 했었는데 그때 마지막에 이제 남주 선생님의 최종 목표 같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글을 봤어요. 뭐 컨퍼런스를 추진하는 것도 어떤 하나의 목표인 이신 것 같고, 협회를 설립하시는 것도 목표이신 것 같은데, 저도 이 분야에, 아직은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 오래 하진 않았지만,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나중에 뭔가 하시게 되면 저도 같이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저도, 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뭐, 혹시 그제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인터뷰한 거 혹시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예. 네네네. 거기 있는 자료도 다 갖다 같이 쓰셔도 됩니다. 예. 네네. 포함해서도 좋고. 그거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1월 7일에 이제 오프닝을 할 거고, 그 전에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전통적인 건축이라든지 그런 문화에서는 약간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를 21세기를 선도하는 어떤 문화, 기업 혹은 기술들 그다음에 시대 정신들 이런 것들의 많은 부분이 큰 비중이 컴퓨터 공학 쪽에서 많이 선도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그 문화에서 굉장히 이제 제가 부러웠던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문화였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스택 오버 플로우라고 있죠. 문제가 생겨. 그러면은 다막 답글이 달려요. 이거는 이렇게 해결하면 좋다. 저건 저렇게 하면 해결하면 좋다. 나는 이 문제에 있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떤 이슈가 있고 프라블럼이 있고 어떤 그 문제가 디텍트가 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 예, 뭐 내가 경력이 이만큼 있어. 내가 디그리가 이거야. 내가 앉은 자리, 내가 쓰고 있는 감투가 이거야.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들 다 내려놓고 그 문제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 산업들을 계속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푸시도 바운더리 하는 거예요. 바운더리 넓혀 나가는 거죠. 공유하고 알리고 서로 돕고 하면서 계속 그 문화의 어떤 것들이 저는 아무래도 디자이너 물론 디자이너로 쭉 커리어를 쌓아왔고 지금도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제 엔지니어링 쪽도 이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두 개의 문화를 좀 이렇게 좋은 부분들을 많이 섞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동시에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 뭐 중반까지 굉장히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였고 상처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님들이 좀더 이게 디자인과 테크놀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내가 좀 학습하고 싶거나 하고 싶을 때좀더 좋은 문화, 예, 또 좋은 자료들, 여러 가지 좀 억압적인 환경들 말고 좀 그런 좀 자유로운 환경들을 만들어서 같이 산업이 다른 사업들한테 뺏기지 말고 우리가 건축하는 사람들이 풀어야 될 문제들을 다른 뭐 UI, UX라든지 뭐 디자인, 뭐 프로덕트 하는 디자이너들한테 뺏겨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가 낼수 있는 목소리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지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솔빙할 수 있는 방법론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퍼튜니티도 좀 찾아오고 예, 그래서 저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좀 알리고 저는 되게 좋습니다. 오히려 이게 뭐한 시간이 됐든 두 시간이 됐든 이런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저는 들어오면은 웬만하면 이제 다 이렇게 자료를 남기고 공유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저도 제가 감사드리고 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모인 게 저희 이제 KICDT라고 거기에 이제 이규환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봤을 때 그냥 애들 소꿉장난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예, 충분히 뭐 지금 시작은 그러하고요. 하지만 그 규모를 키우는 데 저희는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학생들도 그렇고 실무자들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관심 있으면 누구나 와서 공부하고 목소리 내고 같이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약간 CS의 어떤 그 문화들 이런 것들을 조금 가져와가지고 좀더 건강하게 인더스트리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젊으신 그 건축가 혹은 교육자, 디자이너, 학생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기다리겠습니다. 잠깐 저도 뭐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네, 편하게 주세요. 문화랑, 네, 디자인 쪽 문화랑, CS 문화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어떤 대안들을 막 계속 알려주는 게 어떤 CS의 문화라면, 모르겠어요. 건축 디자인 분야는 어떤 좋은 해결책이 있으면 어느 정도 거를 숨기고, 또는 좀 배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일까 궁금하긴 하네요. 뭔가 건축으로서 어떤 디자인은 뭐, 네, 저도 네,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네, 이거는 그 부분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공유를 해드리면은, 저는, 그러니까, 배타적인 게, 일단은, 첫 순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건축이라는 그 학문이 어떤 유행 혹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것들을 막 수용을 해가지고 가기에는 책임이 좀 너무 큰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를 들면 의학 같은 경우도 사람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방법 해볼까 저 방법 해볼까 해서 그냥 아무나 잡아다가 실험할 수는 없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임상도 거치고 그 다음에 뭐 동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순차가 있어서 올라오듯이 분명히 이것들이 급격한 변화를 주기에는 다소 고려해야 될 지점들이 너무나 많고 또 건축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종합 예술이잖아요. 예. 사실 저는 그래요. 요즘에 드는 건축가, 그러니까 과거의 건축가들은 정말 만능이 돼야 됐었어요. 그렇잖아요. 디자인도 하고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재료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한 명의 건축가가 들어가면 진짜 누가 건축가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건물 자체가 다 바뀌고, 그렇죠? 디자인도 바뀌고, 전체적인 어떤 뭐랄까요? 그 한마디로 그냥 장인이 하나가 들어가서 판을 바꾸는. 과거의 축구처럼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가서 축구판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근데 작금의 축구 같은 경우는 보면은 조직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도 가능하지만 조직력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 있고 그거의 뒷단에는 이제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들을 통해 가지고 개인은 스타보다 조직으로 가는 게좀더 높은 성공률이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개인적인 스타 플레이어들은 나오겠지만 어쨌든 축구 말고 건축 쪽으로 오게 되면. 작근의 건축은 너무 뎁스가 과거의 어떤 얕은 지식들보다는 물론 그것도 깊다 볼수 있겠지만 현재에는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산업들이 계속 도약을 하잖아요. 이렇게 느는 게 리니어하게 느는 게 아니라 도약을 한다고 계속 두 배씩 계속 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미 한 명의 사람이 이걸 이해함에 있어서 거의 불가능한 시점에 진작 넘어왔어요. 그래서 요즘의 건축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커뮤니케이터가 더 맞다라고 보거든요. 다른 다양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소화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오케스트라 할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굉장히 어떤 그런 중요한 자리가 있을 때될수 있으면은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하는 게 안전하죠. 그렇잖아요. 잘못돼가지고 내가 결정을 갖고 뭔가 했을 때 실무적 차원에서 그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저도 이야기해 보면은 다 알고 좋은 건 알겠는데 괜히 했다가 모난돌이 적맞는다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CS 쪽 같은 경우는 이게 가상 세상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가상 세상.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빨리빨리 바꿀 수가 있어요. 예. 만약에 이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내가 뭐 비행기를 하나 만들 때 비행기도 되게 레디컬하게 못 만들어요. 되게 안전해야 되거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보잉인가 어디서도 비행기 만들었다 다 회수했어요. 그게 몇번 사고가 났는데 그게 사고가 좀 애매한 사고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래서 차 그냥 수거를 해버렸거든요. 그런 엔지니어링 정말 물리랑 같이 해가지고 여러 사람의 삶이라든가 생명이라든지 재산 같은 게 직결된 부분에서는 리스크를 감수할래? 기존 거를 그래도 좀 고수할래? 라고 봤을 경우에 저라면은 기존 걸 고수할 것 같아요. 예. 근데 CS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가상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그나마 이제 그것도 저희도 개발을 할때 보면은 레이어를 굉장히 많이 쳐놔요. 그래서 여러 그 밴드를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 안에서만 이제 그런 것도 일어나는데, 그런 게 일단 전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마인드 자체도 굉장히 다른 건 사실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오히려 이야기하고 싶어요. 마인드 자체가, 이게 약간 예술, 미술, 약간 이런 분야의 것과 정말,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내가 이런 디그리가 있어. 내가 박사학위가 있어. 하고 내가 되게 좋은 학교를 나왔어. 보다도 그냥 이게 더 높은 집약도로, 낮은 코스트로, 또 높은 그 수율로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되게 실용적인 학문인 거죠. 이런 쪽은. 이 두 개가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마찰들이 조금, 그러니까 마찰이라기보다도 다름이죠. 그런 게 분명히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CS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 계급장을 다 띄고 정말 편하게 같이 이야기하고 솔루션을 찾고, 너 솔루션 좋은 것 같으면 서로 밀어주고 잘 되길, 물론 이제 뭐 어느 조직을 가나 다른 케이스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되게 오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인터뷰는 끝이 났고요. 오늘 요청을 받아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 제 이번 대화가 남주 선생님에게도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네, 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올려서 드리면은 다른 분들도, 궁금하신 분들도, 제 생각이 100% 맞진 않습니다. 저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한 명의 이렇게 좀 앞선 사람으로서 제가 볼 수 있는 시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드리는 거고, 다른 분은 또 다른 시야를 드리고 해서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